이재용 행정복지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푸드림 복지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예단포항과 미단시티 13호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계단이 설치됐습니다. 이색복장을 하면 올해 말까지 중구에 있는 국립박물관과 전시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가 캘리그라피 전문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쁜 손글씨 써주기를 통해 봉사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중구가 다음 달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원도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중구 속속 시간에는 예단포항 주변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봄 기온이 완연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5월인데요. 이럴 때 식중독 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식중독 발생 사고가 7월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식품 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중구 소식, 중구TV 뉴스를 시작합니다. 중구는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림 복지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휴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인천 이음카드에 연 1회 8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충전된 금액으로는 인천 관내 이음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휴대림 복지카드 사용 가능 기간은 카드 발급 후 이틀 후부터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중구는 올해 휴대림 복지카드 신청 기간을 지난해보다 두 달 앞당겨 진행한 만큼 수혜 인원 확대에 중점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중구가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예단포항과 미단시티 13호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예단포항 산책로 입구에 계단이 설치됐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예단포항에서 인근 공원을 바로 진입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산책로 계단 설치로 주민과 관광객들은 우회하지 않고 예단포항 산책로와 공원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진행된 예단포항 산책로 입구 계단 설치. 중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이번 조치로 영종국제도시 공원 이용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색 복장을 하면 올해 말까지 중구에 있는 박물관과 전시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무료 관람이 허용되는 박물관과 전시관은 모두 5곳입니다. 인천계양장 문화지구에 있는 한중문화관과 인천계양박물관, 짜장면박물관, 대부로테 전시관, 인천계양장 근대건축전시관 등입니다. 무료 관람이 가능한 이색 복장은 계양기 복식이나 페이스 페인팅, 코스튬 플레이 등 다양한데요. 다만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옷이나 장식을 하면 무료 관람이 제한됩니다. 중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캘리그라피 전문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쁜 손글씨 써주기를 통해 봉사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캘리그라피 봉사단은 중구 관내 전통시장과 지역행사에 참여해 손글씨 써주기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상인들이 원하는 가격표와 희망문구 등을 무료로 제작해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능 나눔 활동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봉사단은 앞으로도 중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글씨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쁜 글쓰기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바르게 글씨 쓰는 방법과 바른 자세를 교육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구가 다음 달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마주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데요. 중구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원도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도입합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불법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벽보는 열매당 700원, 전단은 열매당 600원, 명함은 열매당 300원 등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중구청 도시개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중구 속속 시간에는 영종 국제도시 예단포항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가 많은데요. 중구가 오는 28일까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